애견 미용사는 결국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저희가 진짜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매개체가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사람하고 얘기를 잘 못하겠어서 애견 미용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고요.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단순히 기술직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 보호자가 반려견과 행복하게 쭉 공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